밀고 가시오. 제발. 조금만 더 밀고 내려가란 말이오. 동무는 과거에 미군이 절대 참전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어. 그런데 어찌됐어? 지금도 미군이 한국을 포기할 거라고 하는데 만약 포기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요? 이 당시 미군도 중공군에 대해 무지했지만 중공군 또한 미군이 이 정도로 전의를 상실했고 아예 한국을 포기하고 떠날 계획까지 세웠을 정도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후 낙동강까지 하염없이 밀렸다가 다시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던 국군과 유엔군. 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또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37도선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반격을 개시해 서울을 탈환하기까지. 세계 전쟁사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왔다 갔다 극과 극을 오갔던 6.25 전쟁 초반의 전환. 그 구체적인 시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1월까지의 기간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이 기간.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겐 멸망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이 약 두 차례 정도 찾아왔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에 구독자 여러분과 그 팩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 사모아. 남태평양의 독립국인 사모아 동쪽에 있는 미국령 섬. 면적은 약 20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6만 5천 명.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뜻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이 사모아 섬에서 태어나 살고 있을 수도 있었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사실은 사모아 섬은 한국과 매우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첫 번째 멸망의 위기였던 1950년 9월 초 그 순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잠깐 정보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 또는 정수기가 있으시다면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합쳐서 77만원 현금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수익 일부를 불우이웃에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단 10분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정당에 꼭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9월이면 낙동강 방어전은 이제 끝물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공세는 인천 상륙작전을 코앞에 둔 1950년 9월에 들어와서도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1950년 9월 5일에 찾아옵니다. 근 한 달이 넘도록 국군과 미군의 처절한 방어에 막혔던 북한군은 남아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낙동강 방어전 최후의 결전을 벌였는데 그 전투가 바로 영천전투. 그때 싸우고 있던 국군은 몰랐겠지만 영천에서 벌어졌던 영천전투는 한국의 멸망 여부가 달린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막히자 주력 부대인 북한군 15사단을 몰래 빼돌렸고 이들은 영천 구간 국군의 방어선을 뚫고 나오는데 성공한 것이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15사단은 포항 기계면에 내려와 있던 북한군 12사단과 합류하기 위해 동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군은 다른 지역에서 북한군을 막기에 급급했기에
도우러 올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북한군 15사단과 12사단이 연결된다면 이들은 합쳐져서 그대로 부산까지 밀고 내려올 것이고 아군에게는 이들을 막을 부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당시 유엔군 지상군을 총지휘했던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을 찾아왔습니다. 각계 각층의 민간인 10만 명을 극비리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요? 대한민국이 패배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피난시켜 망명정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워커 장군의 이 발언을 보면 이미 국군이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싸늘하게 대답하는 워커 장군. 하지만 이 위기는 1950년 9월 10일이 되자 해소되었습니다. 국군이 필사적인 반격을 개시했고 북한군을 밀어내며 영천을 탈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민의 사모아섬 이주 프로젝트는 조용히 취소되게 됩니다. 1950년 12월 4일 북한의 전쟁 분석회의.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영천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으나 그걸 잃었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다 라고 말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 영천 전투는 국군 8사단, 7사단이 주축이 되어 참가했고 국군 6사단과 1사단 그리고 미 기갑 연대까지 혼성 병력으로 함께 싸웠던 전투였습니다. 영천 전투가 끝난 것은 1950년 9월 13일. 불과 2일이 지난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2일 차. 한국은 멸망 위기 바로 코앞에서 간신히 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 기간 중 대한민국이 멸망의 위기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순간은 대체 언제였을까? 아마도 손바닥 한 뼘의 땅만 남은 채 버티고 있었던 앞서 설명했던 낙동강 방어전 기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연구자들 대부분이 한국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꼽은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군공군의 가장 성공적인 공세였던 3차 공세 기간이었습니다. 즉, 군공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한 후 37도선 평택, 원주, 삼척선까지 내려왔을 즈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사후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1951년 1월 12일 미 트루먼 정부는 한국민 100만 명 제주도 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군 등 유엔군은 한반도를 버리고 전부 일본으로 철수한다. 그런 후에 한국 정부 요인과 선별된 한국민 100만 명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한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법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관리, 군과 경찰을 제주도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인원은 행정부 관리와 그 가족 3만 6천 명, 한국 육군 26만 명, 경찰 6만 명, 이들의 가족 약 40만 명 등 총 100만 명가량. 미국의 이 계획은 국민적인 동요를 우려해 한국 정부에는 정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때 한국인들 중 정말로 위기가 닥쳐왔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트루먼 정부와 맥아더의 다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군 기입 후 맥아더 장군은
몇 가지 전략을 트루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만주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 대만군을 통해 중국 남부를 공격하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중국 남부에 제2전선을 구축한다. 중국 해안을 미 해군으로 봉쇄한다. 그리고 만주에 핵을 사용한다. 그러나 트루먼 정부는 이 중 단 한 개의 전략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군의 전력을 기울여 한반도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깨끗이 그냥 일본으로 물러나자. 만약 일본으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면 내 전략을 받아들이라. 맥아더는 자신의 의견 관철을 위해 벼랑 끝 전술로 트루먼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미국 지휘부의 싸움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정말로 처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끝내 맥아더의 전략 중 단 한 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루먼 정부와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중공군이 금강선까지 진격해온다면 한국을 포기한다. 이 당시 중공군은 금강선까지 겨우 50km만 남겨둔 상황. 이 50km에 한국이 끝나느냐 살아남느냐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 쓰러질 일이 이 순간 벌어지게 됩니다. 중공군의 3차 공세가 완전히 성공하여 미군이 한반도를 포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 순간 펑더 화이는 평택 삼척 라인에서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중공군은 보급 능력이 부족해 공세 기간이 8일을 넘을 수 없는 일주일짜리 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펑더 화이 동치 왜 멈췄어? 미국 놈들은 지금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간다면 그놈들은 포기하고 떠날 거란 말이오. 밀고 가시오. 제발. 조금만 더 밀고 내려가란 말이오. 공무는 과거에 미군이 절대 참전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어. 그런데 어찌 됐어? 지금도 미군이 한국을 포기할 거라고 하는데 만약 포기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요?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일 중 인터넷에 널리 퍼진 이야기. 즉 펑더 화이가 김일성의 따귀를 갈겼다는 썰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료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험악하게 싸웠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한 단 한 개 사단도 남진할 수 없어. 내가 태만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경질하던가 군법회의에 넘기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를 죽이시오. 심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김일성. 그 당시 김일성에게는 단독으로 밀고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 화이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이런 일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사이가 무척이나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김일성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미군조차도 중공군 공포증에 시달려 후퇴를 거듭했었고 철수 계획까지 세웠을 정도로 완전히 전의가 무너진 상황. 만약 이때 중공군이 그냥 공격하는 신용만 했더라도 미군 등 유엔군은 안 싸우고 밀려났을 것이고 그렇게 50km만 밀리면 미군은 즉시 일본으로 후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 미군도 중공군에 대해 무지했지만 중공군 또한 미군이 이 정도로 전의를 상실했고 아예 한국을 포기하고 떠날 계획까지 세웠을 정도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단 50km를 앞두고 한국은 멸망의 위기를 또 한 번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커다란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